오늘은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해 추가 보도로 시작합니다. 지하구간 붕괴 위험 때문에 비난 통로조차 계획대로 짓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지난번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터널 구간에 있어선 안 될 누수가 발견돼 긴급 안전점검이 진행 중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송강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피난 통로를 만들기 위해 터널 벽면을 뚫자 지하수가 새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하수는 점점 더 세게 들이치고 결국 주변 구조물 균형이 깨지며 터널 자체가 붕괴됐습니다. 작은 누수가 터널 붕괴로까지 이어진 셈입니다. 복구 공사만 벌써 4년째. 10월달에 마무리. 연결만 되면 내일은 그만 달려. 내일은 여기 무너지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터널 일부 구간에서 아직까지도 물이 새고 있다는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누수 지점은 낙동 1터널 내부, 터널 붕괴 복구 지점 인근부터 사상역 쪽 150여 미터 길이 구간으로 벽면은 물이 흘러 터널 내부가 젖어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구간은 지하에서 땅을 파내며 터널을 짓는 쉴드 공법을 사용했는데 터널 내부가 아닌 외부에 방수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내부로는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누수 사실은 지난달 피난 통로 추가 설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한 당시 확인됐는데 자문단은 터널 자체의 안전뿐 아니라 부식, 전기시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누수의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런 터널이 없습니다. 집수량이라는 게 있고 유도배수라는 게 있고 저희가 당연히 당연히 막을 수 있다고 다 보고 있는 발주처인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도 지난 3일 사업 시행자에게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피난 통로 설치와 관련해 지하 구간의 불안정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추가로 누수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터널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